안녕하세요. 꽃다육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직잼 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엊그제 그 영상에도 올렸을 때 여기 실뿌리, 공중뿌리 있죠.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걸 한번 영상에 담았었는데 요 아이들 이제 정리 좀 해주면서 요런 하엽, 마른 잎 정리도 같이 한번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아이 매직젠 골드 하고요. 그리고 공중뿌리에 대가라고 함, 그러니까 빠지면 서운할 수 있는 레티지아. 굉장하죠? 아이고. 뿌리가 굉장합니다. 레티지아 아주 유명하기로 아주 그냥 명성을 날리고 있죠. 공중뿌리로. 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요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고 예뻐요. 입장 자체에서는 이제 건강함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가, 실뿌리가, 아우, 밖에 또 공사. 점심시간인데 저분들은 식사들 또 안 하시나 봐요. 계속 소리가 나요. 일부러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소음을 좀 덜 접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네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달리 잘 보시면 이런 목대에서는 잘 깨끗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엽 떨어지고 요 근데 요거 공중뿌리 아유 공중뿌리가 나왔을 때 잘 보시면은요 흙을 뚫고 나왔어요. 보이시죠? 요 목대에는 공중뿌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어봐야 한두 개 정도. 다 여기도 그렇고 요 흙을 뚫고 나온 뿌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뿌리가 이 화분 안에서 꽉 차서 더 이상 버틸 공간이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혹시 뿌리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이런 로제트나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시름시름 보기가 안 좋겠죠. 근데 얘는 굉장히 건강하고요. 생각했을 때 뿌리가 많이 찬 것 같아요. 화분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23년 2월에 제가 분갈이를 해준 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 아이가 굉장히 뿌리가 굉장히 활착이 좋은 아이인가 봐요. 요 공중뿌리가 그냥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네요. 손으로 하는 게 좀 쉽네요.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제 이웃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장마철일 경우에는 화분 안에 물이 부족해서 얘네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을 빨아먹기 위해 이렇게 지네가 살기 위해 이렇게 뿌리를 내잖아요. 여름이 되고 장마 기간이 다가오면서 얘들 물을 시원하게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다 싶을 때 그냥 그 소스병으로 한 컵씩, 아니 한 컵이래. 소스병으로 그냥 한 바퀴씩 돌려주면서 물을 먹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도 이제 부족한 거죠. 이렇게 뿌리를 목대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는 지네가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파서 뿌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정말 이 뿌리가 뿌리의 이상이 원뿌리 이 밑에 화분 안에 있는 원뿌리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 그 뿌리의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입 또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뿌리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기도 나고 로제트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뿌리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공중에서 이런 뿌리들이 나와서 얘네가 이제 물을 빨아먹고 습을 빨아먹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화분 안에 있는 원뿌리들이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고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보기 흉하다 싶을 정도 돼서는 이렇게 다 한 번씩 손질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티지아. 얘네 이렇게 얇은 목대로 형성된 애들, 매직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얇은 목대로 이렇게 형성된 애들이 특히나 잔뿌리들이 많죠.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아이 역시도 이렇게 마른 잎을 많이 내줬네요. 물을 마음껏 못 먹으니 자기 잎을 말려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습기를 또 빨아먹기 위해 이렇게 뿌리들을, 잔뿌리들을 중간중간 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생명력 진짜 끝내줍니다. 쏟아내고, 이렇게 쏟아내고요. 마사를 또 그냥 한번 위에서 올려줘야 될것 같아서. 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머, 세상에, 마사를 떼는 이 안에 이 실뿌리가 굉장하군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 떼야 되겠어요. 이거 핀셋으로 이거 언제 하나하나 이거 언제 다 이러고 있을까요?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집어 뜯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조신하진 못해요. 이런 거 보면은 빨리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차분하게 할 수가 없네요. 빨리 어떻게 했으면. 이거 봐, 이렇게 손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니 이렇게 입장이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핀셋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야, 이 정도로. 요렇게만 해도 양호하죠? 줄리아나 23년 2월에 분갈이를 한 거고요. 마른 잎 떼주고, 마른 잎도 얘는 몇개 없어요. 얘도 이쁜 아이 데려다 심었는데, 이렇게 윗자람, 옆자람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요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줬어요. 입장도 건강하고요. 너무 예뻐요. 일단 들고 하니까 제가 팔뚝이 막 후들후들거려서 흔들리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나? 이 아이 같은 경우에 흙 안에서 이렇게 뿌리들이 치솟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뿌리가 지금 굉장히 활착이 잘 돼서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 2월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제 화분을 꽉 메운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한번 파가지고 뿌리를 정리하고 다시 심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예쁘게 더 자랄 수가 있는데 장마도 아직 안 끝났고 또 폭염이잖아요. 장마 끝난다 하더라도 또 폭염이 굉장히 세게 온다고 하니 지금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이만 더 고생시킬 것 같아서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고생시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온 아이들만 정리해놓고 초가을쯤 폭염이 끝난 이후에 한번 꺼내서 뿌리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괜히 어죽잖게 아이들 이런 상태에서 괜히 뿌리 흔들었다가 괜히 예쁜 아이 또 몸살을 또 오래 앓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정리만 하고 요 상태로 다시 밖으로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줄리아나. 너무 예쁜 아이죠? 가을에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요세 아이 이렇게 공중뿌리 정리를 해보았고요. 공중뿌리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상식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